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애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진산업도 반등이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물이죠.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 이 검은색 선을 좀 터치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평단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살짝 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7000원 라인 근처를 이제 매도가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검은색 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빡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이 검은색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더 가도 되겠죠.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 있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좀 놀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일단 이 검은색 선을 우리가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려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가면 돼요. 그러면 평단이 6,000원 언저리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라인인지 아니면 요 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이 여기 5,500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가 밀려 내려간다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돌파하고 눌림받고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보자. 대신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단은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갖고 현금을 일단은 좀 확보해놓고 혹시라도 뭐 시장이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오늘 10만 구독자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더 이상 이런 이벤트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연장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VIP랑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매수가 똑같은 매도가 안내가 나갈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미루지 마세요. 난 주말에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것만 눌러놓고 기다리세요. 저희가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랑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놨고 OT 하면서 어떤 종목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떻게 비중 나눌 것인지 설명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아침 9시에 뭐합니까? 종목 매수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주에 무료 종목 신청해서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셨던 분도 이번주에 6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지금 이 시간대에 계좌를 열어보시라. 월요일날 내가 100만원 갖고 시작했으면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했을 거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 지켰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좌를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 이번 주랑 동일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먼저 눌러놓고 주말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